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지금 여권,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 당정대라고 이야기하죠. 여권을 보고 있노라면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유례 없는 수혜, 거기에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수가 많이 드러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사실은 근거 없는 그 다음 적정 수위를 넘는 그런 공격을 대통령에게 또 대통령실에 해대는데 이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사람 하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수위 높게 거의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이건 뭐 비가 오는데 왜 퇴근했느냐 왜 집에 있었느냐 뭐 상황 그것도 없습니다. 설득력도 없습니다. 왜 청와대에서 옮겼느냐 뭐 막 이런 식입니다. 이런 비난을 하는데도 대응하는 사람조차 없다. 국민의힘은 이제 뭐 대응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고 대통령실에서도 그 일가족 참사가 난 그 사진이 그 대통령의 사진이 어떻게 나갈 수 있었느냐. 지금 이 대통령실의 홍보실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참모들과 함께 앉아있는 이 원탁에 앉아있는 그림에 윤석열 대통령이 뒤로 젖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뒤로 젖히고 다른 참모들은 바로 앉아있는 이런 사진이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가족 그 사진 참 결정적인 실수죠. 이런 사진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이 대통령에 관계되는 사진은 이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보안상의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나가게 되면 지금 뭐 내렸다라고 하는데 내려도 그게 계속 다닙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보안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게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석실에서 걸러지지가 않고 비서실장에게도 걸러지지가 않는다. 참 총체적 난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누구 하나 나서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격에 대응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국무총리나 뭐 얼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해 현장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정식으로는 비대위원들이 다 임명이 돼서 아마 내일 출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어제 첫날이었는데 어제부터 뭐 어수선했습니다. 이준석이 바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는 17일로 날짜가 잡혔죠. 아마 재판 결과는 17일 밤이나 그 다음 날이나 아마 곧바로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돼서 일을 시작했는데 전당대회는 언제 할 것이냐. 그 다음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주호영의 문제는 주호영 자기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호영이 그러니까 그제는 전당대회를 언제 할 것인지는 의견을 좀 들어보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는 사람도 있고 내년 초로 미루자는 사람도 있다. 의견을 들어보고 하자 이랬던 것이 어제는 조기 전당대회 할 거면 비대위를 뭐하러 꾸렸느냐. 뭐 선관위 꾸리면 되지. 하루 만에 이렇게 자기가 입장을 바꾸게 되면 이제 혼란이 가중이 되는 겁니다. 권성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제는 권성동은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에 들어와야 되는데 원내대표는 당연직인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어제는 또 권성동 부분 좀 생각해 보자. 지금 뭐 당에서 권성동이 비대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권성동은 지금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주호영이 이준석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만날 필요가 있느냐, 만나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건 만나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도 뭐 이준석을 완전히 끝을 내더라도 정치적으로
그래도 주호영은 가서 만나서 달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고 또 그게 재판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면 끼치지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준석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모습 정도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만나서 일이 해결될 거야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꼬여가는 이유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당도 그렇고 실수도 거듭하고 말도 바꾸고 이러니까 혼선이 빚어집니다. 이렇게 빚어지는 혼선을 정리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정리하지 않고 각자 자기 몸보신에 급급합니다. 모두 대통령에게 다 떠넘깁니다. 대통령에게 다 지금 모든 책임이 다 가는 겁니다. 모든 부담이. 급기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그 사면을 놓고 두 사람 다 이제 정치권을 모두 뺀다. 사면에서 뺀다라고 하니까 홍준표, 이재호 모두 나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홍준표는 뭐 엊그제까지 정권 초반기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제는 지지율이 뭐 더 떨어질 때가 어디에 있다고 지지율 생각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안 하냐. 김경수도 사면해라. 이 지금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떨어져서 고소하다는 겁니까, 지금? 홍준표는 가끔씩 홍준표가 전국을 진단하는 날카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이런 태도, 조변스럽게 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어제 이재호 나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죠. 뭐 지지율 20%, 뭐 20점도 안 된다. 뭐 사퇴시켜야 된다. 이 철저히 응징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박민영 그 대변인, 청년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 또 그 박민영을 대통령실로 영입을 했다. 대통령실에 출근한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찬반이 나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포용력을 보여줬다. 또 이준석과 이준석에 대해서 또 박민영이 공격을 했습니다. 배신자냐 배신자 아니냐. 또 국민의힘 청년당원들 쪽에서는 박민영처럼 대통령을 공격하면 저렇게 대통령실에 들어가나. 우리는 쉴드 쳐주고 선거 때 그렇게 열심히 뛴 우리는 대통령실 못 가는데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그냥 이런 문제들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준석의 문제를 부각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흔히 해오던 방식입니다. 박민영이 대통령실에 영입될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 일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 가는 것은 검토 중이다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어제부터 대통령실에 출근을 하게 되니까 일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데 누구 하나 가르마 타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방어하는 사람도 없고 예, 대통령도 실수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 하나 방어를 해줘야 될 사람 또 정말 내부적으로 대통령실에 정말 진언을 쓴소리를 해야 될 사람 전혀 구별이 안 되고 있다. 이래서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소리 참 실타래가 꼬일 대로 꼬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급기야 이제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수해에 이 엄청난 피해가 났으니까 모든 것을 떠나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과를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흔히 팽팽한 팀의 전력일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회가 한번 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위기가 온다. 위기가 왔더라도 잘 대처를 하면 곧 또 기회가 온다. 이게 스포츠 심리에도 그 운동선수들의 심리에도 관계가 되면서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난다는 걸 이렇게 세상사에서도 가끔씩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개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충원을 해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박순애 장관을 사퇴시키는 선에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순차적으로 앞으로 개편해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죠. 또 이걸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맷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뚝심 맷집이다. 좋은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국정에서 여론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고 물꼬를 트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는 어떤 그 기회,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충격 효과도 부인할 수가 없죠. 필요할 때 적정한 타이밍에 강한 충격 효과를 주지 않으면 역풍이 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에 지금 비서실장, 대통령실에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모두를 비서실장이 지금 그 홍보실의 문제라든지 사회수석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챙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비서실장 부분은 더 미루어서는 문제가 계속 골마 터질 수밖에 없다.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국무총리는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국정에. 국무총리는 자기 일만 하면 뭐 끝나는 겁니까? 국무총리 일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본인은 잘 알고 있는 건지, 지금 당이 좀 국민의힘이 제정신을 못 차리면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방어를 하는데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수석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걸 보면 겁이 나서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못해요. 하도 여론에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게 뭐 어제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말을 못 해주는 겁니다. 지금 사과라고 했다가 또 뭐 이런 몰매를 맞는 게 아니냐. 이럴 때는 좀 노련한 국무총리가 나서서 여러 부분을 두루두루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빛나지 않는 것들을 해주는 때, 그게 이제 살림살이를 잘한다, 노련하다, 경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당의 문제로 들어와서 지금 17일 날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많은 법조인들을 만나서 내리는 판단은 8대 2, 80%는 이준석이 진답니다. 이 이준석이 진다라고 하는 것은 법리를 검토하고 그동안의 법원에서 정당의 일에 대해서 대처해온 판례들을 모두 검토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재판이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들의 감정과 동떨어진 재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또 재판은 이게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준비는 해야 합니다.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여론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론의 영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막 나와서 전당대회 언제 하자, 권성동이 뭐 재신임 물어라, 주호영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17일 날 이준석이 만약에 재판에서 이기게 된다면 뭐 주호영이 어떻다 저렇다 필요도 없이 그냥 비대위는 없어지는 겁니다. 기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일을 해야 하는데, 재판을 위해서도 주호영이 이준석을 만나서 달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내일 비대위는 빨리 출범을 시켜야 됩니다. 당은 정상대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재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당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빨리 자기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많은 논란보다 지금 가장 큰 책임은 주호영에게 있습니다. 권성동에게 있습니다. 권성동은 자기가 스스로 어제 뭐 권성동이 자기가 왜 비대위에 못 들어가야 하느냐, 자기가 왜 또 재신임을 물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입으로 스스로 당연히 이 지금 재판이 끝나고 나면 좀 안정이 찾아지면 재신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원내대표가 뭡니까? 지금 115명이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저 원내대표하고는 일 못하겠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바꾸는 겁니다. 원내대표가 뭐 그냥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겁니다. 자기가 먼저 신임을 묻겠다라고 났으면 논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은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뭐 이준석에게 재판에 만약 지게 된다면 직무대행을 또 누군가 맡아야 됩니다.
지금 다 사퇴한다라고 해가지고 김용태가 지금 맡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 사퇴 선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김용태가 지금 주무대행을 맡을 처지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이 끝나고 나면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내대표가. 그 다음 주호영.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이렇게 다르면 이거 재판에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지금 당을 수습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주호영 자신이 뭐 6개월 정도 비대위를 이끌면서 당을 한번 바로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야망이 없을 수야 없죠. 또 주호영이 생각하는 듣고 있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뭐 친윤 핵심 의원들이 좀 너무 심하다. 이준석이 너무 나쁘다. 많은 여론을 듣고 주호영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당권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도 이럴 때는 주호영은 정말 말을 아껴야 하고 말이 언제나 같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재판이 잡혔지 않습니까? 빨리 당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재판에도 유리한 겁니다. 정치권이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걸 잘 치유하고 정당이 저렇게 자기 자리를 잡고 바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게 지금 재판에 유리하지. 저기 뭐 계속해서 엉망진창이네. 이러나 저러나 뭐 그게 어떻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까?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이 80%가 지금 국민의힘 그 대상자가 주호영이죠. 주호영이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지만 20%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치는 모든 게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야 될 말과 내일 해야 될 말, 지금 해야 될 표현과 내일 해야 될 표현, 그 모두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재판 날짜가 정해진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정부는 이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대통령실은 어떻게 하면 선제적으로 이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